아, 그럼 축구 언제부터 했어요? 몇 학년 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어요. 평택에서요? 네. 처음에 안 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축구 안 시켜주면은 학교 안 갈 거라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시켜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엘리트 코스를 못 받고 평범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합격하는 게 싫었어요. 아, 왜냐면 공부할 시간에 운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못 하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팀에 소속됐으니까. 그래서 맨날 새벽 운동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고 반복됐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경기 전날에 새벽 운동을 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 성공 못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아, 지금 내가 자게 되면 지쳐진다. 안 그래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는 애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잠도 편하게 자고 그래도 여자친구 자라니까. 만나고 하고 다 하면서 하는데 저보다 잘하는데 나는 저도 스스로 알았어요. 아, 재능이 없다. 좋아하는 마음만 크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계속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혼자 울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 지도자가 돼야겠다. 아무도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길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지도자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연습을 많이 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결과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노력이라는 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왜냐면 내가 왜 잘했고 왜 실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열심히 했을 때 성장하는 건데 이유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냥 무작정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얘기를 해요. 먼저 열심히 한 게 우선이 아니다. 먼저 이유를 찾아라. 그 다음에 열심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던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너 왜 못해? 쟤는 왜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벌써 분석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분석할 토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냥 주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단어 안에는 무식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식한 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아. 근데 무식함이 없어요. 오히려 노력을 하려면 똑똑해야 돼요. 근데 똑똑하지 못하게 노력을 하니까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 근데 재능 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재능 차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애들이 그래요. 애들보다 제가 더 성장을 많이 해요. 애들 가르치면서. 왜냐면 계속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왜 내가 내 돈 내고 레슨을 받는데 왜 선생님이 더 실력이 향상되냐. 왜냐면 계속 1대 형식으로 붙다 보니까 제가 실력 느는 게 수강생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게 차이다. 너는 무작정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레슨을 하는데 당연히 걔네가 레슨을 하는 애들이니까 공격을 더 많이 해요. 만약에 1시간 반 레슨을 하면 1시간 10분 정도를 걔네가 공격을 해요. 나머지 20분 정도는 왜 안 되는지 걔네가 모르겠대요. 제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말로 해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걔네들 훨씬 잘 느끼니까. 그럼 나머지 20분 동안 제가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제 수비를 하면서 늦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켜주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안 지켜주는구나. 그 이유를 토대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실력이 팍팍 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원리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놀래가지고 이거 나 말고 아는 사람 있나 다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이거 나만 아는구나. 나만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전문가들이 먼저 얘기하고 제가 후발주자로 따라가면 그래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말도 맞아 이건데 저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 뭔데? 선수했어? 프로 선수 해봤어? 지금도 저는 원리를 거의 완성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완성했는데 이제 증명하는 단계가 남은 건데 이거 증명을 뭐 제가 다시 선수로 도전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애들 가르치셔서 애들이 잘 되는 경우도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선수를 하게 되면은 애들 가르치는 애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한테 배우러 오는 애들도 다 못하는 애들이 와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맞죠.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이제 갈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유레카 이런 느낌처럼. 왜냐면 걔네도 다 열심히 저한테 찾아오는 애들이 그냥 못하는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못하는데 그냥 잘하고 싶은 열망이 큰 애들만 와요. 저도 그 원리를 가르치면서 제일 느낀 게 기술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면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기술은 마치 그런 거예요. 맞죠. 내가 배우면 금방 잘해져요. 근데 그렇게 경기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거든요. 맞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게 가장 커요. 아, 그렇죠. 왜냐면
뭐냐면 열등감,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장 차 있어요. 취미가 무섭대. 경험에서 공부하는 게 무섭대. 뺏길까봐.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아서 레슨 현장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경기장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연구를 한 게 심리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아 이게 사람들이 애들 가르칠 때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다. 심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애들한테 설명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기술은 이게 높이 쌓는 거다. 근데 심리가 너가 탄탄하지가 아닌가 이게 높이 쌓았으면 쌓을수록 잘 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심리가 먼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항상 원리라는 게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 관점에서 갔어요. 너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냐 물어봤어요. 감을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적은 너다. 상대가 아니다. 상대가 너한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 너가 스스로 두려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큰 두려워하는 게 볼을 뺏길까봐. 그렇죠. 그렇잖아. 자기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큰 두려움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그 일종이긴 한데 잘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못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못한 거면은 내가 기회에 왔을 때 못한 걸 내가 도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기회조차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안을 내가 못한 게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 심리가. 와 근데 진짜 분석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와 근데 심리가 밑에 중심축이 깔려 있어야 맞죠 기술이 쌓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경기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꺼내질 못해요.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거죠. 애초에 도전을 안 하고 난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야. 이런 거. 이유 관점에서 원리랑 똑같은 관점에서 가는 거죠. 너가 두려워할 때 이유가 없다. 너가 나를 설득시켜봐라. 너가 두려워할 때 이유를. 난 너한테 알려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 이유를 알려주잖아. 그거 너가 아는 거고. 그래서 너가 나한테 너 두려움의 정당성을 나한테 입증해봐라. 그러면 걔네들이 대답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유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가 이유가 없이 없앨 수 있다. 그렇잖아요. 맞네요. 와. 그렇잖아요. 와, 그렇게 좋다. 내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와. 근데 사실상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심리가. 그렇죠. 고치기가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죠. 자기의 심리를 들여다 보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그 내가 심리 때문에 안 된다는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술에 매진하는 거죠. 근데 기술에 매진해 해봤자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심리하고 기술 따로가 아니에요. 해보니까 하나예요. 하나고. 네. 하나인데 사람들이 따로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예요. 맞지. 왜냐면 심리 때문에 기술을 반영 못 시키는 거니까. 맞지. 그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네네. 취미로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는 친구들이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까 너 축구에 열망이 있어서 서로 이제 의견 같은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집에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축구 영상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신기하는 거예요. 안 질리냐. 나 재밌다 이게. 재밌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노력은 제가 노력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노력 많이 해야 돼서 이거랑 똑같은 나 오늘 10시간 해야지 이렇게 내가 어떤 이제 숫자적인 이제 무게를 측정하게 돼요. 무게를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는 10시간이고 얘는 5시간하고 저 10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 아 난 안 되나 보다. 그 시간을 두고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내가 못 얻었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는 일체의 무게에 재지 않아요. 내 목표만 집중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근데 그걸 집중하게 되면 비교가 없어요. 왜? 내 목표만 집중 아닌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측정을 했어요. 난 쟤보다 열심히 살아. 아 우월감 괜히 실력적은 뛰어난데 나는 얘기 이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우월감 젖어가지고. 근데 우월감 젖다 보니까 그 환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법으로 한 거라서 애들한테도 그래요. 뭘 시키잖아요. 안 됐으니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몇 개 해야 돼요? 몇 개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 너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몇 개 해야 돼요? 왜냐면 얘 10개, 30개. 근데 저는 애초에 숫자를 안 될 때까지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왜 안 됐고 왜 됐고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만 집중해라. 너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얘기한 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집중 못하는 애들 있어. 어린 애들 타이르잖아요. 네. 저 그렇게 안 해요. 너가 좋아하는 만큼만 해라. 너가 좋아하는 만큼만. 나 그 이상은 안 버려. 어째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 애가 열심히 안 해요. 저한테 해주세요. 그래요.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아버님 저는 못하는 놈을 잘하게 만들 수 있어도 하기 싫은 놈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없다. 그건 배의 영역이다. 제가 못한다.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와. 저도 처음에 네. 깨달았을 때 난 돈방석에 앉았다. 이게 남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시기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저는 맞죠. 직접 들은 얘기 아니고 그 수강생을 거쳐서 들은 건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엘리트 밟았더라고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지도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 영상 뿌리면서 얘 사기 뿌리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식으로 뿌렸어요. 제 영상을. 진짜요? 네. 와. 그래서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그냥 인정을 했어.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사람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속에서 내가 사는 걸 해야지 저 사람 탓해봤자 내가 이익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저 사람의 시계 질투를 이기면서 이게 뭐라 이긴다는 표현이 맞나? 왜냐면 내가 제 마음 처음에는 그런 경우 아무리 제가 멘탈 좋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흔들려요.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이 내 내면까지 들어오지 않게 방파제 역할을 잘하고 내가 갈게 가야겠다. 그것도 원리를 찾은 거네요. 맞아 대단하다. 제가 제 철학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보이잖아요. 이 원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집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 행동 자체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 심리를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시기질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저 사람 시기질투를 하는구나. 이런 게 하죠.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을 못하면 저 사람 왜 이상해? 맞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만 쌓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알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 배운 게 마치 커리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너는 어디 프로 생활했어? 이런 것처럼 왜냐면 저한테 배운 애들 다 잘 된다는 보증이 된다면 그게 되잖아요. 저는 저한테 배운 애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런 게 보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에서 퍼지자는 상관이 없어요. 저기 외국에도 갔잖아요. 외국 가니까 좀 달랐어요, 느낌이? 다른 건 딱 하나 있었죠. 자유와 책임. 네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근데 못하는 거 네가 책임져. 저는 타다가 거기는 이제 다 경쟁이잖아요. 네. 이거지 못하잖아요. 훈련장 불러요. 뭐 아무도 안 나와도 돼. 제가 그 면접 봤어요, 그거를. 걔는 그것도 애초에 얘기해서 아예 팀 훈련을 나오게 말든지 하는데 운동을 시작할 때 얘기해요. 운동할 때도 얼굴 표정이 썩었어요. 걔는 성질부리고.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 우리나라는 돈만 내고 팀에 소속돼 있고 나이가 많으면은 이쪽에 경기에 뛰겨주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물론 모르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 생각을 계속 고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민하는 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경쟁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만 내고 팀에 소속돼 있으면 그냥 뛰겨주니까 경쟁 인식이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으니까 네.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주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우리나라 본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실패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때 한번 무너지면 완전 망한 줄 알아요. 와르르 무너져. 네. 근데 어렸을 때 거기는 이제 1부, 2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에 시달리고 다 그래요. 왜냐면 봐봐요. 1부하고 2부하고 다니는 환경하고 먹는 장소 운동하는 장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락커룸도 다르고. 근데 그 애들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패하는 방법도 알고 넘어지는 방법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론 다 멘탈적으로 강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멘탈을 자기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죠. 집에서 우쭈쭈 해주고 맞죠. 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잘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물론 괜찮아 하는데 실적으로 다음 팀부터 팀에 오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잘한다 괜찮아 말로는 해줘요. 근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좀 무너뜨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일어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럼 지도자로서 저도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좀 애를 억지로라도 무너뜨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무너뜨린데 그걸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죠. 맞지.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적으로 피부를 느껴야 돼요. 피부를 느껴야 돼요. 뭐 경기를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위기에 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애들 할 때도 우리는 그냥 팀에서 1대1 훈련 시키면은 그냥 귀에 한 번씩 맞죠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예요. 빼주르면 계속 공격. 애들 피트듯이 해요. 맞죠. 아 다음에 할 때 내가 계속 공격할 잘 공격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 계속하지? 그렇지 생각을 이렇게 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냥 놀고 싶었는데 저는 1년에 옷이 한 벌이었어요. 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어요. 물론 저도 놀고 싶었죠.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시간에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 미래를 그리면서 내 미래를 그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책도 많이 읽게 되고 혼자 있으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왜 공부해야 돼?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 의식 그냥 나한테 설명해 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야,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해야 돼. 근데 그 어린이 때는 모르죠.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거 지나가 보니까 동기부여 같은 게 공부 꼭 물론 이유를 찾는 거지만 몇 가지 같은 것 중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죠, 맞죠. 마치 이거예요. 제 이름이 김상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강생 뭐야? 너 이름이 뭐야? 뭐입니다. 너 왜 이름이 그거야?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지었어.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지었어? 이 질문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이유를 모르게 돼요. 맞죠, 맞죠. 그 축구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거 할 때 가슴이 뛰어. 내가 재밌어, 행복해. 이런 거죠. 근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업으로 내가 오래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 꿈을 가졌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꿈 왜 꿨어? 너 밥 먹는 거 꿈꿔? 너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거 꿈꾸냐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애는 꿈꾸지 않아. 모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꿈꾸는 거야. 근데 왜 어렵다고 포기해? 네가 어려서 꿈꾼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아,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반대편에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렇게 돼. 이 원리가 성립되면 이게 성립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의 비판인데 애들이 자면 학부모에도 우월감이 차 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애들을 뭐 프로사는 어디 어딘데 레슨 좀 깎아주세요. 흥분해요. 깎아달라고. 아, 안 됩니다. 아, 우리 애가 어딘데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